자, 이렇게 또, 다음 달에 봐야겠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예. 오랜만에 온것 같지? 앞으로 좀 기회 되면 네, 자주 좀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실래요, 그러면?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왔다고요, 제가? 한 달에 한번 오는데, 한 달에 한번 와서 두번 하는 거니까. 아, 한 달에 한번 예, 와서 위클리 어때요? 매주? 예. 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봬요. 네. 자, 오늘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처먹은 건 아니지? 아니, 같이 보내야지. 형 직원들은 왜 오셨어, 또? 그러게. 있어? 기다리고 있어? 몰라. 너 가라 그랬는데 아까 내가 택시 타고 다시 간다고. 오신다고 연락 왔더라고. 왜? 저는 모르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빡세가지고. 119 신고 접수가 참안 돼? 응? 아, 연휴 때 아니요, 지금 무슨 경고 문자? 장애로 서울 지역 접수 장애. 자, 여러분 혈당 관리 잘하시고 또그 콜레스테롤 관리, 단백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추석 때 채소 먼저 드시고 네. 치팅 하시면 안 됩니다. 추석 때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혈당 관리에 바나나 잎? 바나나 잎을 먹을 수가 있어? 바나나 잎? 바나나 잎으로는 집 만드는데? 정글에 붙일 때집 만들었었는데. 바나나 잎에 보면은 뭐밥 싸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먹지 않나? 그런 거 많이 방송에서 본것 같은데. 바나나 자체는 혈당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바나나 잎 추출 음료가 있다? 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댓글 읽어주면 좋다. 이거 내가 항상 들어와서 댓글 남기는데 안 읽으면 약간 서운하더라고. 이 마음을 좀 헤아려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읽어주면 되게 좋다, 기분? 감사한 거지. 이 시간에 와서 댓글 남겨주고 봐주시는 게. 아이디? 내 아이디 뭐였지? 다 아시던데. 유익한 20분 아니야? 유희관 희유 아니야? 유희관 희유인가? 유희관 희유 할 때. 내가 이거 댓글 달면 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따로. 어디 보면은 그거 있던데? 그거 이렇게 뭐 설정 해놓는 게 있는데. 약간 그 뭐지? 그거 칼 뭐지? 같은 거. 이렇게 칼 말고 그거 뭐지? 벤치 같은 거 이렇게 옆에 아이디에 달리던데? 벤치. 스패너 아니야? 어? 스패너? 스패너인가? 지는 검. 하와이 셔츠 어디 갔어? 이제 시즌 아웃. 아, 이제 시즌 아니고 한 9월까지 입어야 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추석 지나고도? 이제 지옥이야. 9월까지 가을, 9월까지 여름이고
이제 한 2030년대 되면 10월까지 여름일 것 같아. 여름. 사라진 봄 가을. 여름 여름 여름. 냉면. 어제 드래프트 했지. 어제요? 에? 어제가 아닌가? 11일. 그제였나? 네. 아, 이거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11일 날 했어요. 어제 뭐 했지? 아, 어제 피파 했구나. 어제 게임 했다면서.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응?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CU 호날두를 뽑았어. CU? CU 호날두가 떠서 내가 진짜 눈을 의심했어. CU가 뭐야? 그 시즌 카드 앞에 붙어 있는 시즌이 있어. 아. 편의점. 편의점 두라고 많이 불러. CU 말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총자산이 150조인데 어제 차범근 7카 만들어가지고 20조 얻었고 무슨... 호날두 CU 따서 34조 그래서 어제만 내 자산의 3분의 1이 생겼어. 와 슈팅 때리면 다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근데 팔았어. 왜요? 차 감독님 거는 갖고 있고 호날두는 팔았어. 내가 딴 거 있어가지고 호날두는 팔아야지. 토티가 있어가지고 노쇼 했는데.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다. 노쇼 그것도. 2019년인가? 난리였잖아. 벌써 몇 년 흘렀지 이제. 그래서 우리 야유회 가요? 야유회? MT? 응. MT 가야지. 언제 가? 우리 항상 겨울에 갔었는데. 아 항상 겨울에 갔어요? 응. 작년 어디 갔어? 작년에 안 갔나? 네 작년에. 팬데믹이어서 안 갔나? 아니 내가 바빠서 안 갔던 것 같아. 연말에 그 상 받아서 회식 한번 하고. 누가 상 받았어? 작가님. 어? 뭐? 해성 작가 뭐? 아시아 최고 작가상. 아니야. 국내 최고 작가상. 그거 누가 주는 거야? 송은이 선배님이? 비보 내부상 방송 작가 협회 상이어서 아마 그 SBS에서 세 명 아니 역대 세 명 라디오에서 한 명 역대 세 명 SBS 연예대상에서 아니 한국 방송 작가 협회 오 그럼 엄청 큰 거 아니야? 그치 작가님들한테 가장 큰 상 아니야? 그러니까 드라마나 예능 드라마는 누가 받았는데요? 김은숙 작가 그 김은숙 작가랑 동급이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다녀. 아 내가 언제 본인이 됐어? 김은숙 작가님. 김은숙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상을 받았다. 드라마, 라디오 이렇게. 예능은요? 예능은 골대녀 팀. 아 골대녀 팀. 작가님. 고향도 한. 시상식에 이제 축하로 갔더니 다 아는 사람들이 또 앉아 있어가지고. 골대녀도 그렇고 뭐. 나도 오빠는 자기 꽃다발을 두 개 준비하고 지각했지. 지각했어? 녹화하고 오니까 지각을 할 수밖에 없지. 뭐 녹화했어요? 몰라 기억도 안 나. 오 진짜 축하드려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펼쳐지고 있는 모든 라디오 작가님들 중에서 받은 거야? 그렇지. 엉터리 쉬고 왔다. 그때 김은숙 작가님이랑 사진 찍었지? 네. 내가 끌고 와서 사진 찍었지 않니? 맞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김은숙 작가님이랑 동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사진을 또 못 찍고 이렇게 있어서 찍게 해줄게. 김은숙 작가님 많이 쓰셨잖아. 아, 더 글로리 진짜. 시즌 2 안 나오나? 다 죽어가지고 못 나오나? 아, 죽지는 않잖아.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감옥 갔으니까. 뭐 출소해서 또 복수를 해?
김은수 작가님 유명하고 김은희 작가님 LG 엄청 팬이시더라고. 김은희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 별거에 다 잡다한 걸 다 신변 잡기를 다. 그런데 남 장항준 형님은 두산 팬이야. 어 몰랐네. 엉시 왜 안 오냐 엉터리시고. 내가 곱창집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일단 두 분 사진. 곱창집 앞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던데. 곱창집에서 해보라 그러니까 그때 이랬잖아. 아니 나는 못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걸 봤는데 그 시구하기 전에 말을 하잖아. 이미 거기서부터 이러고 있어. 엄청 떨린 거지. 이게 안 사진 앱 켜놓고 있네. 계속 기다려. 뭐를? 사진 앱을 켜놓고 우리 사진 찍으려고. 아 말을 하지. 그 얇은 다리로 계속 서 있었어? 힘도 없는데. 우리 뭐 얘기했지 오늘? 뭐 할 거야 그래서? 심슨 합성. 심슨 합성 어떻게 합성할 건데? 얼굴을. 그 심슨 몸에 그냥 얼굴만 붙인다는 거 아니야? 나는. 가온이. 심슨 포즈가 있어?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거야? 심슨? 아니. 아 이렇게 있어 심슨은? 아니 그렇게 하면 얼굴만 딴다니까. 하나 둘 셋. 결국 계속 얼굴만 따는 거야. 충격과 공포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할 때부터 엄청 떨더라고. 그치 안 하던 거니까 떨리지. 우리 보고 그 가수들 콘서트 노래하는데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엄청 떨듯이. 이게 익숙한 게. 지혜 오라고 할까? 아니 오늘 화장실 갔어. 뭐 사온 거 아니야? 엉시 왔니? 엉시? 엉시? 너 엉시랑 나 예인이 만나는데 내일. 어 어디서? 내일 자친형. 아 내일 오빠 자친. 나. 아 너 그 시구할 때도 나온다고 했었다며. 아 나 나온대? 너가 나온다고 연락했었다며. 어 나가? 좀 여기. 근데 그 나에서 근데 그 PD가 그거 만료했다는데. 아 맞아. 내 오빠한테 내가 나 내가 진짜 대단한. 아니 오빠 이게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인입니다.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대. 그게 아니고 지인입니다. 이게 오늘 삼성 뭐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날이었더만 무슨 어 그거를 다 시켰어. 그걸 네가 말을 잘 못하더만. 아니 근데 했어 또. 아, 내가 아주 베스트 아주 나이스한 우리 베이스볼 선수한테 배웠다고 했거든요. 누군데? It's you. 오빠 나 근데 이거 진짜 잘 던지긴 했죠 일자로. 아니야. 오빠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잘했어. 이제 구속. 응 아니야. 그때 이겼나? 아 진짜. 지기까지 했어? 오빠. 태연. 그날 수선도 졌던데. 내가 수고 안 했잖아. 오빠. 아니 생각한 거보다 잘 던졌어. 근데 나 그날 응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서 되게 좋았어. 대부분 쉬고만 하고 가거나 나 끝까지 다 봤지. 그게 한 5회까지 보고 가거나 그런데 끝까지 볼 필요가 없었지. 삼성에선 고마워했겠지. 근데 이제 삼성 팬들은 그랬겠지. 러블리즈 스케줄 봐봐. 아니지 삼성 시구 때문에 다 빼고 갔지. 기아 승률 유지해래. 아 진짜 저는 다리를 이렇게 내가 떼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이게 다리 떼면 이상해 오빠. 오히려. 아니 그 다리를 떼는 게 아니라 뒷다리를 떼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고 숙여야지. 오빠 시구를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 시구 잘했어요. 잘하긴 했어.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아니요, 3점씩 떠지. 그러니까 뒷발이 나와 열받게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걸 더 이렇게 쓰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그럼 패대기 칠까봐. 근데 멋있더라 야구 선수들. 예인이는 도착해도 맨날 늦게 올라오는 거지 너보다. 아니. 너보다 자기가 더 인기 많다고 생각해서 맨날 좀 기다렸다 늦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 나 맨날 내 뒤에 맨날 내 뒤에 너희들 있으면 너가 항상 보고 예인이가 일찍 오는 거 못 봤는데. 내가 좀 바르는 거지. 아 그렇지. 바르는 거지. 그 예인이는 바르지 못했다. 예인이는 대바라지. 아. 나는 바르고 예인이 대바르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아. 유씨. 그러니까 예인이가 약간 배디랑 약간 비슷해. 맞아. 대바라지고. 딱 맞춰오고 시간. 그러니까. 미리미리 와야지 이게 방송인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유연하고. 오빠. 힘을 실어서 던져지. 오빠 볼링도 못 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빨리 시구 좀 잡아줘. 형이 세 번이나 깠잖아 지금. 아, 깐 게 아니라. 깠어 심지어? 깐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부탁을 해가지고 두산 네 내가 어 제발 한번 성지영 한 번만 씻고 하게. 진짜 어떡해. 희원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오빠 깠어요? 하여튼 때문이야. 내일 예인이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일 예인이 잘 가르쳐가지고 예인이 이제 시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산 시키는 거야? 아니 예인이는 나보다 못할까? 예인이는 근데 확실히 너무 잘할 것 같아. 아 오빠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잖아. 그래. 내가 예인이랑 운동신경 대결했는데 내가 더 좋대. 무슨 대결했니? 무슨 대결했니? 나중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볼링장에서도 아니 지혜가 운동신경 예인이는 오빠 볼링을 하루 조에 거의 매일 갔었어. 그래? 응. 그런 것 치면 좀 못 치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볼링을 오빠 1년에 한 번 가나.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가고 안 갔어. 삐졌다. 제주도 때랑 거의 비슷하다. 정혜인한테 삐졌네 지금. 오빠 제주도 때랑 비슷하다 하지 마요. 오빠 나랑 비슷하잖아. 그죠? 그건 아니지. 오빠 언니 빨리 얘기해주세요. 나랑 비슷하다고. 오빠 진짜 오빠 솔직히 100 한 번 넘어. 너 뭐 잘해? 어? 뭐 잘해? 저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오빠! 여러분 시구 다시 한번 보세요. 오빠! 오빠가 나 운동신경 좋다 했잖아. 언제 좋다? 오빠 나 볼링할 때 운동신경 좋다 했잖아. 아니 근데 예인이 오니까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아.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은 것 같아. 안 좋아 걔 운동신경. 무용했잖아 무용. 무용과 달라. 나도 한국무용 했었어. 언니. 그만 놓지 근데. 너 맨날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때는 때리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잘했으면 안 맞았겠지. 아 아니야 그건 무조건 때려. 아 그래? 잘해 때리고? 아 잘해. 잘했어. 나 생각보다 잘 던졌어. 근데 네가 말할 때 떠는 게 너무 느껴졌어 내가. 근데 이게 오빠 아. 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이야. 이게 또 그런 눈으로. 인이야? 왜? 인이어를 끼니까 다 말해주니까? 아니 인이어를 끼니까 이게 바로 말하면 들리잖아요. 이, 야구장 울릴걸? 야구장 울리더라고. 이게 말하면 늦게 이렇게 돼. 딜레이가 되니까 내가 말한 게 내 귀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리니까 내가 이걸 들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 그 이유야. 나 떨렸지? 떨렸는데. 떨리지 안 해본 거니까. 아니 우리 보고 그 음악 방송 가서 노래하라고 하면 떨리지 안 해본 거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안 떨리는 거고. 근데 네가 너무 이렇게 떨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안쓰러웠어 난. 근데 오빠 바로 전화하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가 나 오빠 나 안식처였어. 야 안쓰러가지고 연락했지.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 용곱창 앞에서 가르쳐 주던 거. 그 게시글로 올렸어요 오빠. 봤어. 맞아 저희 콘서트 바로 매진됐어요. 언제? 16, 17, 11월. 어디서? 잠실 체육관. 학생체육관. 잠실 학생체육관. 거기 아직 공사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 거기 잠실 거기 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어? 저는 모르겠어. 16, 17? 네. 11월? 네.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매진이어도 아, 참. 앉아. 너 움직여야 돼. 형 11월 16, 17 러블리즈 콘서트 한대요. 오빠 안 갈 거야? 야간공 들고 가야지 우리. 오빠들 오면 그거 드릴게요. 우리 그때 뭐 얘기하지 않았나? 콘서트 하면
아, 그 예인이 뮤지컬이었나? 연극이었나? 끝났어요. 아니, 콘서트 하면 커피차 보내준다고 했잖아. 아, 맞아 내서 맞아. 만반에서 커피차 보내주신 그래, 그래, 거죠? 그래. 오빠 해주실 거예요? 응. 아, 오빠는 완전 긍정적인데 오빠 표정이. 아니 보내줘야지. 오빠 방송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오빠 그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당연히 보내주지. 형 그거를 커피차가 돼서야. 그거를 형 아이템을 거기다 어? 줘. 뭘? 미우새에다. 그래도 미우새. 왜 미우새에다? 미우새에다 한번 출연하게. 커피 커피차 가서 뭐 그거 우리 타,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우리가 러블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랑 지혜 팬들에게 우리가 조공하는 거. 오 좋지 않아? 아 러블리너스. 러블리너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네. 아 여기 팬클럽 이름. 오총 뭐 베트남에서 남자분이 대부분 그래. 아니야? 많이 겹치지. 예은 진짜 왜 얼음 나오나? 컵 있어? 못 천잔 나가. 아 유이간 이후로 가야 되나 유튜브 촬영하러? 어 너무 좋은데? 미즈도 있잖아. 맞아 미즈도 있어. 여기다가 여기다. 어 정리해 왜 안 와? 걔 일부러 늦게 온다니까. 아 그 주인공이라? 응. 주인공은 늦어도 되지. 왜 주인공이야? 뭐 하다 왔니? 네 저 행사 갔다 왔어요. 그래. 응? 돈 벌었네? 아니 돈 안 받는 행사. 오빠 요즘 행사 좀 너무 힘들어요. 왜? 술 취했지 요즘? 술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저. 이제 금주하는 거야? 콘서트 준비하나? 어, 몸 관리해야지.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니? 아니요, 아직. 언제부터 해? 애들 시간 8명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 않겠다, 스케줄이. 8명 다 안 되면 몇 명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 빠진 자리는 누가 대신 하고 막 이렇게. 어 그래서 되는 애들 우선 하고 최대한 많이 하는데 우선 아니 아직 샌리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샌리스트가 나온지 어 그제 나왔나? 샌리가 콘서트 보러 가야겠다. 오세요. 같이 갑시다. 가야지. 오빠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목소리 시간 되면 가야지. 미안한데 오빠 콧구멍이 안 갈 콧구멍이야. 아, 아니야 시간 되면 무조건 가야지. 우리 가가지고 굵은 목소리로 응원하자. 거기 다 굵어가지고 사랑해요 러블리스 막 이렇게 러블리스 다 굵어. 아 그래? 다 남자. 거의 남자. 다 남자라니 옆에 우리 혼자 우리 가면은 근데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아 엄청 좋아할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예인 지혜랑 친한 척한다고 막 뭐라 할 것 같아. 친한데 어떡해. 오빠들 어. 사진 찍어달라고 아주 난리일 거예요. 나이대 비슷하다는데. 어, 그렇게 연령대가 높아 너네? 네 좀 높아요. 저희 70대 할아버지 새쌍둥이도 있었어요. 어? 70대 할아버지 새쌍둥이. 70대 할아버지인데 새쌍둥이야? 응. 그것도 우리 데뷔 좀 한 안녕 아츠 때인데 팬사인회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어? 똑같은 사람이 또 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또 와. 근데 보니까 새쌍둥이였어. 80대이시겠네 지금은. 건강하셔야 되는데. 뭐야? 아니 지금 전 저희 팬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저 가볼게요. 어디 가요 오빠? 응 가야지 이제. 생방 잘해. 함께? 생방 가볼게요. 함께 오빠. 추석 잘 보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오빠. 내일 건강하세요. 몸 관리 잘하고. 내일 잘 보내세요. 내일 촬영 잘해. 화이팅. 오빠 어, 안녕. 예인이 내가 아주 반 죽여먹겠네. 아 어, 좋아요. 기 좀! 기 좀! 기를 죽여놓으라고. 어. 왜 기를 죽여야 돼? 저랑 촬영하고 기가 살았거든요. 자친이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저랑 찍었거든요. 어 이거 뭐야? 뭐예요? 침냥이? 침착맨 카드인가 보네. 귀엽다.
자, 안녕. 우리 생방에서 만나요. 될까요? 네. 빠빠이. 보겠습니다.